사실 근데 이제 음식은 좋은 식재료 사용하는 건 다른 음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하필 오마카세일까요? 이 오마카세는 사실은 대접을 받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이곳은 셰프님이 그날의 가장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 게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MZ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접해주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급한 일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MZ들 우리 경쟁 일도에서 살고 있고 어릴 적부터 사교육이다 뭐다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파편적인 어떤 행복들이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완벽한 행복이 불가능해진 세상에서 비로소 소확행 우리가 찾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MZ들의 마음이 그만큼 좀 공허하고 슬픈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말도 너무 슬프다. 왜냐면 그냥 식당에서도 조금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하면 어때요? 밑반찬 같은 거 나오면 여기 마늘종이야. 이 마늘종이 좀 더 먹을래? 맛있게 먹어. 이 오마카세라는 시스템은 셰프가 앞에 와서 입에다가 스시를 딱 하고 넣어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네. 아니 근데 실제 입에 넣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아 보이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넣어주진 않지만 맨 마지막에 몇 개는 감칠맛 폭탄이 들어갑니다. 이걸 빡 넣어주세요. 혈의 마을이죠. 네. 와. 네. 말씀하시는 거. 네네. 나중에 약간 튀르키예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써요. 약 올리고. 오른쪽이죠? 네. 좋은 말씀이네요. 또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네. 오마카세가 결정장애에 좋은 음식이다. 아, 사실 이게 그 과학적인 이유로 오마카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6가지 종류의 잼, 이쪽에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대에 머무는 손님 중에서 과연 뭐 얼마나 샀느냐 봤더니 6가지 잼 매대는 한 30%를 구매를 했는데 24개 잼 매대는 3%만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택할 게 많으면 선택장애가 구매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맞아요. 이게 극대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이제 뭐 수렵 채집생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 가장 좋은 걸 내가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영화가 막 목록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서 보는 우리 땡플릭스 같은 거. 두 시간 동안 고르다가 끝나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뭐 너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뜨잖아요, 재생이. 그냥 가만히 보면서도 그냥 오 재밌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요즘 식당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음식 메뉴에다가 추천 아니면은 별도의 안내지를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메뉴들의 매출이 훨씬 좋아요. 제가 종사하는 출판 분야에서도 이런 오마카세가 존재를 하는데 랜덤 박스라고 해서 표지를 가리고 책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선택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가 아예 떠먹여줄게. 북마카세는 북마카세. 술도 전통주도 랜덤 박스라고 해서 매달 다른 술을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그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